송지효. 전화 연결. 엄마, 눈여겨본 사윗감 있어. 뉴스 속보. 배우 송지효가 미우새 스튜디오에서 어머니와 전화 연결을 했다. 송지효는 어머니가 평소 미운 우리 새끼를 즐겨본다며 녹화 도중 전화를 걸었다. 송지효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전화 연결에도 거침없는 입담으로 여자는 미우새 안 하냐며 딸 송지효를 미우새로 추천했다. 또한 송지효 어머니는 무시무시한 주량과 촬영을 하고 귀가한 후 씻지도 않고 소파에서 자는 습관 등 매서운 폭로를 쏟아냈다. 이에 놀란 송지효는 왜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해, 엄마? 라고 다급하게 말을 잘랐다고. 송지효 어머니는 미우새 아들 중 눈여겨봤던 사윗감이 있다고 밝혀 모벤져스를 긴장하게 만들었다고. 모전여전 입담. 송지효 어머니가 선택한 미우새 아들의 정체는 이번 주 일요일 25일 밤 9시 5분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확인할 수 있다.